자, 그분께서 네. 네, 드디어 시노팩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. 3,560원에 30%입니다. 딱 보기에 비중이 꽤 많으신데 약간 네. 이런 느낌이 들고요. 시노팩스 오늘 뭐 오늘 좋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13,500원인데 지금 이제 예. 거의 다 올라왔죠. 그렇죠? 거의 다 회복했고 점점 장중에도 이런 견조한 흐름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시노팩스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죠. 전문가님,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모바일이나 혹은 이제 전장 쪽에 들어가는 FPCB 사업, 그 다음에 이제 물, 공기 등의 정화에 필요한 필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제 보통 테마로 엮이면은 이제 이 필터 사업 쪽에 엮이고요. 그 다음에 실적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이 FPCB 쪽에 엮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 자체가 적자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다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등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여러 기업들의 이 PBA라고 하는 그러니까 FPCB 모듈입니다.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1차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까지 주가 흐름만 보게 돼도 충분히 이 추세를 이어가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대응에 대한 부분이겠죠. 현재 구간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3,4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2차적으로 3,600원 구간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매수가가 조금 많이 높으세요. 3,560원 구간이면은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 고점 부근을 그대로 다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. 매수가가 좀 이제 높으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매수가 근처 오게 되면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, 그 다음에 오늘까지 들어왔던 수급을 판단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3,400원 중반대, 2차적으로는 매수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 저항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흐름 긍정적이고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으나 매수가가 높으신 만큼 그리고 매수가 부분에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종목은 반드시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만의 측면으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김YS님, 조금 아쉽지만 네.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. 시노팩스 이제 더 이상 덜 손실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